4월 3일 글로쓰고 발로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배우 박진희 씨의 결혼 소식이 화제가 되고 네, 있습니다. 박신희 씨도 드디어 갑니다. 네, 네, 나이가 36살이라고 꽤 하는데, 있으시죠? 아마 만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, 저랑 동갑이거든요. 저보다 먼저 가시니까 좀 그렇긴 네, 한데, 언제 가실 건가요?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 박진희 씨, 5월에 5살 연하의 로펌 변호사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. 부러우시죠? 네, 저는 가끔 유주혜 씨볼때 박진희 씨가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하는데, 네, 거짓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네요. 예쁘진 않지만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네, 배우라고 생각을 감사합니다. 합니다. 네. 아직까지 두 사람 구체적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. 5월 결혼 얘기만 현재 나온 상태고요. 결정되는 대로 공개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. 두 사람은 작년 MBC 구암 허준 촬영 당시에 소개로 만나게 되어서 교제를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만난 지약 10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이두분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? 네, 남편 될 사람은 이 로펌 변호사로 박진희보다 5살이나 어리다고 합니다. 너무 네, 부러우시죠? 너무 부럽네요. 인상 피시고요. 네. 네. 이 박진희 씨는 옛날부터 이 환경 운동 쪽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환경 운동 연합이나 이런 쪽에 많이 활동을 해왔었거든요. 과거 인터뷰를 살펴봐도 남편 될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. 이 예비 신랑은 박진희의 그동안의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유추를 해봅니다. 박진희 씨는 1997년 이 청소년 드라마 스타트로 데뷔를 해서 영화 여고괴담, 궁녀 등을 통해서 인기를 얻었는데요. 무엇보다 우리 주혜 씨 5살 연하 변호사라는 키워드에 지금 딱 꽂혀 있지 않나. 또 우리 주혜 씨 말고 많은 여성분들께서도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네요. 네, 요즘은 정말 연상 연하 커플이 대세인가 봅니다. 이 박진희 씨 결혼 생활 정말 행복하게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.